색깔로 쓴.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좀 녹여야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딱풀 같은 경우를 약간 녹여야겠지. 이게 걔가 약간 고형이니까. 그러면 되지 않나. 이게 이제 딱딱한 상태 말고 약간 녹여서 이렇게 싹 걔랑 이제 좀 이렇게 좀 해놓으면 웬만큼 들러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물감의 어떤 배합 단계라든가, 그리고 또 흰색이 섞여졌을 때 어떤 그 합쳐진 색깔과 그 느낌들, 요런 거를 한번 이제 연습을 해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요 유화하기 전에 이제 수채화를 좀 먼저 시키는 이유가, 자꾸 이 색깔 저 색깔 섞어갖고 막 물에 타니까, 물에 타고 다시 지우고 다시 하고 또 하고 또할수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수채화를 좀 이렇게 갑자기 한 방에 유화로 탁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좀 이렇게 편하게 연습을 하시려면은 수채화로 갖고 좀 노는 색깔 연습이라든가 뭐 양감 연습 뭐 그런 걸로 좀 이렇게 톤 연습 그런 걸로 먼저 충분히 해놓고 유화로 딱 오면은 이제 좀더 시간적으로 좀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면은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색 연습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농담 조절도 좀 웬만큼 나오잖아요. 흰색이 들어가갖고 흰색이 좀더 밝아지다가 약간 중간 톤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까지도 이런 게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연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기초 도형 시간으로서 이렇게 살짝 스케치만 살짝 해놨지만, 이게 칼라든 뭐 이렇게 어떤 흑백이든 요 기초 도형의 요한네 가지 정도를 한번 그려놓고. 소리가 계속 끊어진다고 들었어. 그래. 이렇게 기초 도형을 한번 만들어 놓고 한번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 색깔은 다 비슷하다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둠의 영역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어둠의 영역 여기 들었고, 이렇게 좀 지연 이게 그 텔레핀 같은 것도 좀 써보고, 텔레핀이 아니라 이제 페인팅 오일이라고 그러죠? 페인팅 오일. 그래서 이제 그림자까지 같이 이렇게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 여기도 그냥 뭐 어떤 유화였으면 뭐 이렇게, 아니 유화가 아니라 수채화였으면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좀더좀 터치라든가 이쁘게 좀 해야지만, 이거는 일단 얼추 그냥 어둠의 영역을 먼저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삼각불도 울트라 색깔, 반다이크 브라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들어가도 되고, 아까 삼각불 해둔 거 이런 거는 것도 이렇게 일단 기초 소描할 때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양감이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그림자도 좀더 어두운 색깔로 이제 좀 반사 그림자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는다든가, 요런 꺾이는 자리라든가 요런 데도 좀 묘사를 좀더 해본다든가, 요런 이렇게 다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 기초적으로 이렇게 이제 배웠던 어떤 거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는. 제 소매랑 비슷하네요. 반사광, 어두운 부분 그래, 또 똑같지. 칠하고 뭐 이런 게. 그래서 이 모든 게 소묘로 시작해서 소묘로 끝나. 알고 보면 거기에 칼라가 살짝 가미될 뿐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네들이 이제 칼라가 어떤 칼라인지도 사실은 뭐 몰라요 아직은. 어떤 칼라든 이게 얘네들이 무슨 색으로 변할지 모르지만은, 일단 어떠한 그림을 그리던 어떠한 게 색을 쓰던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빛이 들어와서 반사, 그림자는 거의 다 비슷해요. 어떤 형식이든 이렇게 반사 들어와서 그림자가 생기고 또 요 그림자가 이렇게 좀 은은하게 이제 퍼져나가는 이렇게 이런 것까지. 그리고 밑에 또 이렇게 그늘이 질 자리니까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해주고. 그래갖고 뭐 칼라는 이제 원하는 대로 어떤 색을 쓸지는 이제 마음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갖고 이 첫 번째 거는 뭐 이렇게 이런 기초적인 측면으로 보고 그냥 흰색 계통으로 이제 한번 이거는 흰색은 좀 색이 좀 드러나지 않으니까 약간 노란색으로 해줄까요? 노란색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뒤로 노란색이 뒤로 하면은 약간 옐로우 오카라든가 이런 느낌을 약간 섞어갖고 조금 탁해 보이게 뒤로 갈수록 약간 앞으로 오면 색이 발색이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 이제 좀 흰색이 좀 섞였어요. 그리고 옆으로 꺾이면 약간 뭐 노란색이 이제 세피아라든가 이런 색깔들을 이제 이렇게 중간 색깔로 꺾이는 이런 자리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조금 꺾이는 요 자리가 조금 제일 중간톤 중에는 좀 어두워 보이는 그런 자리고 그래놓고 아래로 내려오면 흰색과 좀 섞어서 흰색을 좀 섞던지 해갖고 좀 채도가 떨어지면서 톤도 중간톤이긴 하지만 조금 톤도 반사가 돼갖고 연해 보이게끔 해주는 수채화 뭐 아크릴 유화 다 기본은 다 똑같네요. 그렇죠.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여기에 뭐 조금 중간의 색감이라든가 뭐 약간 좀 밀도 내기 위해서 뭐 중간 맛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좀 더 작은 붓으로 이제 뭐 원통은 민트색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통은?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좀 깨지는 느낌이라든가 중간 톤을 좀 내준다든가 좀 밀도 있게 좀 더 이것도 그 중간 밀도를 내주는 그런 거를 이제 해주고 색깔이 있어 왜? 이것도 좀 약간 뭐 이렇게 이게 벽돌 같은 거라든가 뭐 다른 거였으면 또 다른 어떤 질감적인 느낌을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고. 그리고 이제 뭐 이쪽은 또 좀 너무 세져 버렸으니까 또 좀 그림자도 좀 뒤로 하면 좀 약해져야 되니까 이런 거는 약간 힘을 좀 빼주고요. 멀어지면 또 약해지고. 그래갖고 조금 센 자리에다가는 이제 이렇게 좀 더 블랙에 가까운 색깔들을 좀 더 얹어준다든가
아까 좀 전에 또 좀 깨진 자리는 깨진 자리에 또 좀 깊이를 좀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도를 조금씩 더 올려주는 그런 과정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하지만 이런 식의 느낌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거 묘사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양감에 대한 것, 빛을 받아서 밝은 톤에서 중간에서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에 대한 그 생각, 그거를 이제 좀 중요시 여기면 되고요. 그리고 이 원기둥 같은 경우는 뭐 한 연두색 계통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윗면을 약간 연두색 느낌으로 해서 저 앞쪽은 좀 더 밝게 끌어내고 녹색이면 녹색 약간 녹색 느낌으로 이제 좀 풀어가는 그게 또 그 원기둥으로 해야겠다 근데 그럼 요 느낌을 이제 이렇게 그리고 요 느낌과 비슷한 자리가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그렇고 그 나머지 부분이 이제 이렇게 요런 정도의 색감들이 이제 살짝 들어가 주게 되는 이렇게 하늘색도 주고 요런 데는 약간 중간 느낌들이 이제 좀 우세해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약간 좀 채도가 떨어져야 되니까 약간 흐리흐리한 색깔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밝은 톤 속에서는 약간 노란색과 이런 느낌들을 조금 더 아이고 색이 확 떨어지네 흰색을 좀 더 타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감에 대한 느낌을 최대한 내주면서 좀 더 이제 다른 붓으로는 이제 앞쪽에 그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주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주고 요 꺾이는 요런 자리도 좀 약간 주면서 배경 라인을 이제 이렇게 살짝 그리고 어쨌거나 이 속에서는 지금 현재 밝고 중간 어둡고 반사 그림자에 대한 역할은 거의 균등해요. 리전을 좀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반사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뭐 이렇게 뭐 하늘색 아니면 뭐 울트라 색깔 이런 색깔을 이제 딱 넣어줘갖고 좀 더 시원한 반사가 느껴지게끔 이런 데도 흰색 자리도 그렇고 이런 데도 그렇고 뭐 아니면 또 이제 약간 보랏기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보라 색깔의 느낌을 이렇게 네 그래서 충분히 반사의 느낌이 반사의 어떤 양감이 충분하게 느껴질 수 있게끔 해주고 좀 더 세게 또 한다면 더 세게 해도 되고 요런 거를 요게 뭐 어떤 게 원기둥 여건 뭐 구 여건 관계없이 이제 요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이제 자연스러운 그 톤과 덩어리가 이제 안 나온다는 거죠. 약간 뻑뻑할 때 이제 좀 이렇게 페인팅 오일 같은 거를 좀 쓰면 아 선생님 다 다른 색으로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왜냐면 아직은 응용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그림자도 이렇게 퍼져나가게끔 해주고
그리고 뭐 그 저쪽 색깔도 좀 멀리 나가니까 좀 더 흰색을 좀 더 녹았고 요런 식이고 만약에 또 요 색깔은 또 붉은 계열 쪽은 또 뭐 아니 붉은 계열이 아니라 흰색을 붉은 계열로 붉은 계열로 하면서 이렇게 붉은 계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물감이 안 말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믹싱이 잘 돼요 또 이런 식으로 믹싱이 되면서 자연스러운 그 양감도 생기고 이런 게 이제 빛을 받으면은 좀 밝아져요 또 이렇게 빛이 바래지면서 멀어지는 효과도 있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오면은 좀 붉은 색깔이 좀 채도가 높아지지만 멀어지면 좀 흰색이라든가 조금 더 다른 색깔들을 좀 섞어갖고 채도를 떨궈버려야지 이제 멀어지는. 돌아가는 느낌이 잘 나는 거죠. 절로 쑥 들어가게끔. 그런 거. 그리고 또 다가오면 좀 더 이렇게 따뜻한 그 느낌도 들어가주고 또 채도가 있는 그 색감도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좀 두루 이렇게 좀 돼야지 이제 좀 더 채도적인 측면 그리고 또 양감적인 측면 그런 거를 이제 다 살릴 수가 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다가오는 자리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발색이 좋아야 돼요 이 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 가까우면서 살짝 비껴받는 자리. 이게 살짝 중간 톤 자리. 빛이 살짝 꺾이는 자리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제 좀 채도 있게 해주면 그림의 색감이 좋아진다. 다 같은 그런 느낌들이 아니라 이제 흐르는 그 양감 속에서 그런 차이점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그림이 좀 효율성 있게 그릴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이제 해봅니다. 이건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사과 옹기둥, 또 저쪽 거는 또, 뭐, 안한 색깔이 또 뭐지? 파란색 한번. 파란색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봐. 다 묻히네요. 한색과 난색. 약간 딱 그런 계열이 왼쪽은 네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네. 하늘색으로 이렇게 싹 네. 시원하게 이렇게 놓고 얘가 이제 약간 이제 톤이 바뀌면은 이제 하늘색에서 또 다른 중간 색깔이 이제 이렇게 나와주고 그냥 있는 색깔 그냥 슥슥 발라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간 자리가 이제 또 좀 하이라이트가 들어갈 자리고 이런 데는 이제 좀 약간 아직까지는 중간 톤에서 어두운 톤 그리고 블랙 자리 부분 이제 옆구리 쪽 여기 요 자리가 이제 어두운 맥 자리예요 이렇게 여기를 이제 해주면 그래서 반사 그림자 이런 식으로 좋아요도 되게 많이 눌렀어요. 이게 요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알아둬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너무 그 고급적인 것만 자꾸 보여주려고 멋있는 것만 보여주려고 해갖고 약간 취미하고 다니시려고 했던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갖고 이렇게 밑색도 있으니까 밑색이랑 약간씩 믹싱이 되면서 약간씩 밝아져가는 그런 자리가 아 그냥 섞여버리는구나 그거는 아, 그걸 믹싱된다 그래 서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그런 식이지 이렇게 뭐 좀 청색과도 이렇게 섞이고 이것도 아래쪽도 좀 땡겨지는 자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 그 느낌은 이제 좀
한 요런 정도의 이제 하이라이트급을 주면 그래. 중간토로 넘어오는 관계라든가 요쪽 동네가 이제 여기서 땡겨지는 빛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기본 도형에 대해서 이제 연출을 해 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앞에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앞에를 이렇게만 제대로 그릴 수 있다면 중간 뒤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중간은 중간 끝 정도 그러니까 일단 멀리 있는 걸 살짝 그려볼까요? 멀리 있는 애를 노란색 계통의 색 붓이 그려나 멀리 있는 색깔의 어떤 노란색을 한번 그린다 치면 그 어두운 색깔이 한 이런 정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여줄게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색깔의 어두운 색깔은 이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되나? 그림자까지 같이 해 놓을까?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또 새로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요것도 뭐 약간 그림자 색깔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묘든 뭐든 이렇게 한 물체가 앞에 있을 때의 선명도가 중간에서 중간 뒤로 가면 이런 식으로 선명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 이게 어두운 톤만 딱 비교한 거예요. 뭐 중간 톤도 뭐 이게 뭐 얼마 차이가 나겠어요, 그죠? 중간 톤의 느낌도 뭐 한번 이런 정도? 채도가 이거 너무 떨어졌네. 이런 정도? 중간 톤의 어떤 노란 그 박스가 중간 정도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톤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정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 뒤에 있는 애는 뭐 그보다 좀 더 흰색이 들어가지고 좀 더 탁해지고 맹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밝은 톤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뻥성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대로 보면 뭐 앞이나 중간이나 뒤나 뭐 사실은 거의 뭐 만약에 이제 이 페인트 브러시 이거를 이렇게 이게 앞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앞이라 생각하고 중간이고 뒤라 그러면 뭐 어떤 차이가 느껴져요? 그냥 다 그냥 거기서 거기지? 그지? 그렇죠. 이런 거지만 이게 그림 속에서는 그림화를 시키는 거죠. 막 네. 5m, 10m씩 밀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그림에서의 어떤 효과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뻥을 치는 거죠. 뻥을 그림 자체로. 그래갖고 이제 밝은 톤도 좀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 근데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아니 왜 좋아서 그래? 아니 오늘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이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채도가 툭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중간으로 가면 이게 한 뭐 5m 이상 멀어져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채도는 떨어져 명도는 올라가네요. 좀 밝아지죠. 그렇죠. 아니 밝아진 게 아니라 흐려져야 돼. 명도도 떨어져야 돼. 약간 화이트 섞은 느낌.